안녕하세요. 천안 용운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해에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양띠 나이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띠가 순할 거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것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날카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이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세 신미생. 신미생분들은 신축년 신께 많이 빌고 정성을 다해라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종교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마음으로나마 어떠한 종교를 믿으시던 간에 정성을 다해 많이 빌다 보면 좋은 기운을 받아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겠다 보입니다. 2021년에는 빛이 나오는 운이라고 합니다. 기인을 만나 금전과 재물이 풍성해지고 좋은 운이 스며드는 기운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탐욕을 부린다면 좋은 운이 액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곳에서 소식이 오나 복된 소식이 아니라 하시고 일을 행한다면 허망함이 따른다 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십니다. 7월쯤에 문서, 매매, 땅의 기운으로 토지를 넓힐 운도 들어오십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상반기 운보다 더 좋은 운은 들어오겠으나 머리를 깨하거나 욕심을 과하게 부린다면 잃은 것이 더 많을 수 있을 해가 될 것으로 보이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3세 김희생. 본디 남을 호령하는 조력자 운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신축년 때를 잃고 활동만 하니 조급한 마음만 앞서는 격이지만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생은 사업과 기지는 있지만 신축년에는 사업운은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김희생분들은 2020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열리는 운이었으나 본인의 능력이 아닌 생각지도 못한 귀인의 덕을 보시거나 남보다 두 배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열심히 다져놓은 일에서 빛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김희생 분들은 손에 진 만큼 써야 해서 흔히 주변인에게 통이 크다는 말을 자주 들으실 거라 보이는데요. 지출만 줄이신다면 무난한 해운년을 보내실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정미생. 기인으로 덕을 보고 사람에게 베푼 은덕이 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머리를 쓰게 된다면 물거품처럼 모든 걸 잃을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재물이 따른다 해서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십니다. 집안에 경사도 있겠습니다. 경사가 없다면 금전 재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미생 분들은 귀인이 아닌 악인으로 인해 구설시비, 인간 고력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멀리 하시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67세 을미생. 집안에 좋은 운이 들어와서 의식주가 풍부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해입니다.
가족의 화합을 인해 덕을 보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인의 도움으로 문서를 지을 수 있어 금전 재물로 이득도 보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애군 또한 도사리고 있어서 매사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띠들 나이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심할 것만 참고하신다면 양띠분들 무난한 신축년 보내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